힘들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할 거예요. 이제 더 크게 찬양해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완벽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석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가정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귀한 친구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아이들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 코로나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정말 믿음 잃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사님을 통해서 드려주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어린이들. 네. 오늘 두 번 현장 예배 한 주 두 번째 주인데 지난 주보다 훨씬 더 많이 왔네요. 한 주 잘 보냈어요? 네. 다들 지난 주에는 집에서 공부했어요, 아니면 학교에 갔었어요? 집에서. 네, 그래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6월 6일 현충일이죠. 네,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 다들 알죠?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날이니까 한번 기도할 때 그분들 위한 기도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광고할 사항은 이따가 나갈 때 저희 교회 새성전 건축하는 거 다들 알죠? 네. 우리 아이들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의미에서 저희가 전국 새성전 건축 저금통을 준비했어요. 하나씩 받아가서 뭐 사먹고 남은 100원, 200원 또 용돈 받은 뭐 1,000원, 2,000원 항상 그 저금통에 저축해가지고 나중에 저금통이 꽉 차면 교회를 바꾸면은 우리 교회에서 성도 건축할 때 우리 아이들의 힘도 보탰다는 생각에 더욱더 뿌듯할 거예요. 알았죠? 네. 그리고 우리 여름 캠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언제 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7월 30일서부터 8월 1일. 예, 근데 또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는 같이 못 하고 온라인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 7월 30일서부터 8월 1일까지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동그라미 잘 쳐놓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래요. 네. 그럼 이상 광고를 마치겠고요. 남은 말씀 잘 듣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분명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오세훈, 저는 뒤에서 같이 일동하면서 친구들 찾아가는 것도 봤는데 뭔가 목소리가 밥을 안 먹고 온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제 방역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우리 다음번에 모든 친구들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꺼지네. 이게. 이게 자꾸 꺼지는 것 같아요. 저 마이크 혹시. 네. 마이크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단어 하는 동안에 암송 말씀 외우기를 했던 거 기억하고 있죠? 자,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자,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암송 말씀 진짜 우리 솔직히 마음 먹으면 한 주 만에 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 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47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저 전사님도 오늘 아침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사님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서 눈물의 기도가 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전사님 만나주셔서 구원의 은혜도 알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도 서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의 기도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는데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더 더해진다는 사실도 친구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말씀도 잘 듣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친구들이 잘 기억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구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네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누가 이렇게 용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었는지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성경 스토리를 쭉 이해할 때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고 그 다음을 보면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고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 자,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자리, 바로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는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서 버리고 나의 맘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또 버리고 겸손함을 잃게 되었던 이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나서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키신 법을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불순종한 사울이 한 번만 불순종했느냐? 아니었죠. 두 번째 불순종 뭐였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계속 손들. 자, 뭐였지? 두 번째 불순종. 첫 번째는 네? 사울이 네? 싸우고 나는 네? 맞아요.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여하니까 기다려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은 첫 번째 불순종,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두 번째 불순종,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한 가지 거기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이때에 사무엘이 도대체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은 국물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기는 불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는 순종했다고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자, 이렇게 좋은 소와 양과 아가랑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렸던 이 사울 왕은 결국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국가할 때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셨다고 이렇게 기억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쫓아지게 되는데, 자, 바로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세울 왕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 왕이 누구였을까?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울 준비를 하셨어요. 사울왕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울은 정말, 사무엘은 정말 슬퍼했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기로 했었죠. 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는지도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는 말씀.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죄들도 고백하면서 우리 국가 마지막에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들어도 기도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순종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라면 오늘 배우게 될 말씀 속에서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어느 사람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 했었죠? 네,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분임을 우리 또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다음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다음 이스라엘 왕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당연히 또 왕으로 세우게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될까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형, 이새의 아들은 8명이 있는데 첫 번째 형인 엘리압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훌륭해서 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라고 사무엘은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네요. 그럼 두 번째 형인 아비나답은 어땠을까요? 아비나답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형이었던 산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정도면 왕으로 세워도 되겠는걸? 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 가운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있는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없다 하시는데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어요.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자, 이 가운데 막내 아들이 다윗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이때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의 양들을 맡아서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새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 아들을 얼른 데려오세요. 자, 하나님이 찾으시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뭐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자, 우리 동그라미 맞아 했다 할 때 쓰는 동그라미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다윗은 이때에 또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여러 일들을 겪게 돼요. 우리가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계속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도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다윗이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할 때 한번 그림을 보아하니 양들을 돌볼 때 이렇게 무서운 짐승들이 양을 잡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힘이나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맡겨진 양들을 잘 지켜냈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 사파리 우리 에버랜드 가서 우리 거기 가면 무서운 동물들 정말 많이 있는데 전사님은 밖에다가 손을 뻗었다가도 금방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무서웠던 일들이 기억이 나요. 다윗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전사님보다 키가 작았을 수도 있어. 제가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양들을 지키는 일을 할 때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다윗은 용맹하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양들을 잘 지켜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윗에게 용기가 있었던 이유, 무서운 것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 양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양들을 지켜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무서운 짐승들 앞에서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평소에도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이에요? 라고 물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갔을 것 같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나의 힘과 나의 생각, 나의 겉모습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갔어요. 이 다윗이 어떤 일들이 또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양들을 돌보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아간 그 형들에게 먹을 것들을 가져다 주려고 다윗이 심부름을 가게 되는데요.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에 침입해 왔을 때 그들 가운데에는 가장 힘이 세고 용맹한 큰 장수인 골리앗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컸냐면 키가 3미터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그 앞에 서면 마치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 같아요 라고 했던 것처럼 이 골리앗 앞에서 자기의 겉모습이 자기의 겉으로 이런 키나 이런 것들이 정말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벌벌 떨고 있는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그곳에 바로 누가 갔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아하니 저 골리앗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키도 크고 용맹한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들을 하고 있을 때에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다윗이 듣게 됐겠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무서워하고 있었을까요? 감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라는 분노가 화가 난 이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이 저 사람은 대체 누구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까? 라는 생각에 자, 이 군대에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왕이 또 어떤 것들을 약속했는지 듣게 되었고 다윗은 사울왕 앞에 나아가서 저 골리앗이 누군데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모욕하는지를 묻고 제가 저 골리앗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사울왕이 이 다윗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약해 보여. 아니 이 쬐끄만 꼬맹이가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는 건지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무기를 지어줄 수도 아니 다윗에게 그래서 뭐라도 지어주고 아니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뭐라도 주고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줘야 이기지 않을까 해서 갑옷도 입으라고 하고 무기도 주려고 했는데 자 다윗에게는 평소에 양들을 짐승들로부터 지켜낼 때 쓰던 물맷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아니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도 도무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겉모습이 전혀 아니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사용했던 이 무기들을 가지고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의 모습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이미 많은 순간에서 그 양들을 돌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이번에도 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모습을 보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또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다윗의 모습을 본 골리앗은 또 어땠을까요? 자, 골리앗이 이 조그마한 다윗을 보니까 우습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는데 이 다윗도 정말 조그마해 보이고 얘가 도대체 뭘 하려고 나온 건지 웃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골리앗도 이 다윗을 비웃으면서 도대체 네가 누구기에 이 앞에 나와서 나와 맞서겠다고 싸우겠다고 하는 건지 이렇게 비웃고 있었죠. 이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절대 가만둘 수 없었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조약돌 다섯 개, 물맷돌을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양들을 돌볼 때 사용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서 이 물맷돌을 던졌어요. 키가 3미터나 되는 이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에 그 조약돌을 맞고 이렇게 쓰러지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 이거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힘을 주셨고 승리를 얻게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다윗으로 인해서 승리를 얻고 블레셋으로부터 또 한 번의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자, 다윗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살아가는데 다윗이 했던 고백은 이와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아멘. 참.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갔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어요. 자,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계획하셨던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아까 전에 사도행전 말씀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과연 뭐였을까요?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속에서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없었는데 우리에게 구원자로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사도행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또 한 가지 떠올려보았어요. 자, 예수님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는데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살 수 있겠지? 이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뭐라도 얻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빈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잠깐 있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셨겠죠. 나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 먹을 것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지금이 빈들판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마을로 들어가야 먹을 걸 좀 얻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서 아니요 그런데 가지 않아도 괜찮아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 가지고 온 거 우리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야기 혹시 알고 있어요? 네, 자, 네. 우병이여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남을 만한 양이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그 사람들을 세지 않았는데 5,000명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12바구니나 남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일 후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가셔야 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다른 마을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밤에 깜깜할 때 배를 타고 이 배를 타고 이 이야기를 지나서 배를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이게 웬걸 이거 배 튼튼해 보여 얘들아 아니 이 폭풍우에 이 배가 곧 다 부서질 것 같이 생겼는데 이 제자들도 당연히 이제 우리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예수님이 여기를 어떻게 오시지? 이 배 가운데를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 생각해 예수님이 이 배를 향해서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 다른 배 타고 이렇게 노져와서 오셨을까? 어떻게? 안 들려 어떻게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런데 제자들 생각에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못 걷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눈앞에 있는 게 귀신인 줄 알았어 유령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자 예수님이 나라고 예수님이라고 안심하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이시냐 저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셨고 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물 위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예수님을 보고 달을 바다 이런 상황들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갔어요 발을 물에 넣으면 빠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갔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까 전에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 힘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일이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없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작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 명령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이내 곧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이렇게 두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는데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바다에 폭풍우를 막 보니까 그때부터 물에 빠져갔어요 베드로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물에서 허우적대는 이
베드로에게. 자, 예수님 가만히 계셨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떠오르겠어요. 자, 떠올라라.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잖아, 얘들아. 얘들아, 물에 내 친구가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지. 빨리 내가 끌어내야지.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끌어내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에서 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봅시다. 자, 다윗을 보고서,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서, 그런 상황들을 보고서,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워하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걸 줄여서 말하면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골리앗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하는 힘,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얘들아, 공부할 때도 어때? 나에게 집중력이 있어야만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숙제도 끝까지 맞출 수 있죠. 막 숙제하다가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아, 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 재밌는 것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집중력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물 위에 떴는데 근데 폭풍이 막 불어. 자,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나의 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물에 빠져갔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이야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할 때 우리가 집중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면 끝까지 이게 무슨 얘기야, 끝에 가서 무슨 얘기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실 때, 만약 내가 베드로였다면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 라고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매일매일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다고 했었죠? 양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뭘까? 뭐지? 생각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 다윗처럼 맡겨진 것. 자, 우리가 지금 시기에 꼭 해야 하는 것. 물론 공부.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하는 태도, 믿음의 순종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이 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이니까 우리가 매일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잡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는 이 베드로의 손을 탁 잡아서 물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자, 우리 또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나씩 매일 꾸준하게 해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 예수님은 누구? 아, 너무 작잖아. 예수님은 누구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자,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자,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그 미세한 소리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는 분인 것과 다윗이 마음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렸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순종할 때 더 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도 잊지 말고, 다윗처럼 눈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효림아 너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주은아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민우를 보시고 민우야 너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도 계속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용맹하게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다윗이 눈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또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구하고 도와주세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매일마다 용기 있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살아갔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때에는 성전 짓는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지만 아들인 솔로몬이 그 일들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우리 아까 전에 부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대로 우리 성전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둘, 긍정이어도 좋고 슬프여도 좋아. 그것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 이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잘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이 잘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래서 교회에서 만들었어. 우리가 그 구호 기억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손 이렇게 들고 자, 따라서 성전을 세움으로 모든 세대를 세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외치는 거예요. 세움 시작. 세움 세움 세움. 자, 이거 기억하면서 집에 어떤 친구들은 브로마이드 붙여놨을 거예요. 그렇죠? 전사님이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짓는 일을 할 때 천일기도 할 때였는데 전사님이 한 100일 정도 남겨놨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옛날에 전사님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긴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없었어.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던지 말던지 교회 그냥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다니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있잖아 우리가 막 어른이 되어갈 때 막 그런 때가 많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거 그거 아는 것까지는 딱 됐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관심이 진짜 많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인 걸 이제 점점 알게 되고 나서 그때부터 한 100일 정도 남았을 때부터 이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계속 하는 이 성전 건축이 맞춰질 때까지 기도하고 나니까 그 교회에 가는 전사님 마음이 진짜 다르더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마음은 기도하고 동참하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 멋지고 지금보다 훨씬 넓고 다른 친구들 데려오는 게 거리낌이 없는 그 곳에서 우리 친구들이 기쁨으로 그 일들을 또 오늘부터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드린 예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양할게요.
언니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히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린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까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드리는 헌금의 의미를 잘 몰라서 억지로 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린 그 예물 하나님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드린 예물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같이 공과 시작할게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같이 공과 할 텐데요. 준비한 친구들, 우리 공과 못 받아서 못 가져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예 신청도 못한 친구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공과 신청 못했어요. 신청은 다 했네, 얘들아. 그럼 못 가져왔어요, 공과. 못 가져왔어요. 종이 혹시 없는 친구들한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공과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준비되는 동안에 같이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에 있는 영상 같이 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에 있는 거 잘 기억하면서. 자, 우리 온라인에서 줌으로 하는 친구들 안녕. 우리 같이 공과 하기 전에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하는 영상 함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공유를 해줄게요. 공유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다단. 공과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과책 준비하는 동안에 같이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 온라인에서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공과책 준비 못했다면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없다면 종이를 하나 준비해도 좋아요. 자, 공유. 짜잔. 시작. 우리가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주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와 여덟 명의 아들을 만나러 갔답니다. 왜 멈추질 않지? 이새의 첫째 아들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아,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들 중 아무도 뽑지 않으셨어요. 아들들이 모두 온 것입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막내 다윗이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가 맞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표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편 사울은 나쁜 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신하들은 사울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한 신하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불러 하프 연주를 시켜보자고 제안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고통받을 때마다 그에게 와서 하프를 연주했고, 다윗의 연주를 들은 사울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사울은 군대를 모아 전쟁을 치를 준비를 했어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하고 힘이 센 장수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외쳤어요. 누구든 덤벼라, 한번 싸워보자!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이 두려워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고 있는 모습도 봤죠. 다윗은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섰어요. 사울은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겠냐며 다윗을 막았죠.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도 쓰러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었지만 그것은 너무 크고 무거웠어요. 다윗은 갑옷을 벗고는 근처 시냇가로가 조약돌 몇 개를 주워왔죠. 다윗이 가진 무기는 조약돌 다섯 개와 물매가 전부였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어린 소년인 것을 보고 놀렸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물매로 돌을 던져 그의 이마를 맞췄어요.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다윗은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센 장수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도 강한 장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자, 우리 공감책에서 11페이지에 다윗이 누구와 맞섰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어요 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여기서 중요했던 이야기들 같이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주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같이 다시 시작. 주제를 목가책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자, 오늘도 동그라미. 자, 바로 아래 새로운 왕 동그라미. 자, 없는 친구들은 가지고 있는 종이에다가 따라서 쓰는 거예요. 새로운 왕 11페이지의 주제 바로 밑에 새로운 왕 동그라미. 자,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이새의 아들. 자, 첫째 아들은 키가 막 크고 잘생겼고 막 그런데 이 사무엘도 똑같이 겉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자, 바로 계속 아래로 가서 저 아이가 맞다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오른쪽에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 그래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자,
그리고 아래로 가서 다음 문단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그리고 더 아래로 가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하고 힘이 센 장수.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싸우는 법을 배웠던 사람이라서 진짜 진짜 장수였어요. 자, 이에 맞서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도 없었는데 키가 3m나 되니까 도무지 싸울, 맞서 싸울 그런 용기가 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맞서 싸우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맞서 싸우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등장! 다윗! 자,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음 문단에 조약돌 다섯 개, 조약돌 다섯 개, 그리고 아래아래로 물매, 조약돌 다섯 개, 두 줄 내려가서 물매, 물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는 건 줄을 쳐볼 건데요. 지금 따라 쓸 수 없는 친구들은 오늘 들었던 말씀 따라 써서 넣어주면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밑줄. 자, 골리앗은 자기가 가진 힘과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어요.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가장 마지막 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얘들아. 자, 우리 가스펠 링크 같이 읽어볼게요. 가스펠 링크.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밑에 가스펠 링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체구가 크거나 힘이 센 장수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도 강한 장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12페이지인데요. 우리 오늘은 우리 끝까지 해야 되는데 얘들아. 일단 여기 퀴즈. 이 퀴즈는 자,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친구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사무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나요? 다윗. 네. 이스라엘과 싸운 민족은 누구인가요? 블레셋. 네. 아주 똑똑해요. 자,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을 죽였나요? 물맷돌. 물맷돌. 자, 누가 다윗에게 골리앗을 무찌를 힘을 주셨나요? 하나님. 네. 누가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을 보여주셨나요? 하나님. 아주 아주 잘 들었다는 친구. 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집중력을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자, 너는 골리앗, 나는 하나님의 아이. 자, 13페이지에 골리앗 옆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키가 몇 센치인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앞에 쪼라면 그려도 돼요, 얘들아. 자, 여기에 내가 얼마나 작은지 한번 봅시다. 자,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자, 우리 오늘 빠르게 진행을 해야 돼. 자, 여기서 나의 키, 나의 특기, 나의 무기. 자, 여기에는 나의 무기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죠. 자,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힘 어디서 나오는지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장. 14페이지. 자, 우리 이것도, 이거는 숙제. 숙제. 이거 해야 하는 사람. 전산이 20, 아니야. 나 20달러한테 줄 거야. 자, 이거 같이 읽고. 아이고, 전산이 읽어줄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자신의 힘만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글로 적어보세요. 이거 숙제, 얘들아 숙제 해야 되는 거. 자, 우리 마지막 기도 같이 읽을게요. 마지막 기도 같이 읽고 똑같이 읽는 친구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가족과 함께 해요. 이것도 해봐야 해요. 이거 하면 더 진짜 다 잘할 수 있어. 자, 우리 밖에 나갈 때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 건데요. 자, 우리 밖에 나갈 때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적응통 하나씩 가져갈 거예요. 잊지 말고 꼭 가져가서 이제 가져오세요 할 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전생 이제 인사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줌에서 했던 친구들 안녕.